꽁지야. 꽁꽁 주부. 나의 브로들, 오늘 나와 김꽁지 개빡친 썰 들어볼래? 어몽 때문에 짜증나 짜증나. 꽁꽁주부. 안녕하세요, 꽁아. 요새 엄마가 바빠서 주로 밤에 산책을 가는데요. 낮산책 가던 때 유리조각이 깨진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낮에는 보이면 피해가면 되는데 밤에는 불을 비춰도 구분이 힘들어서 오늘은 꽁이꽁지와 신발 연습을 해봤어요. 즐겁게 시청 부탁드려요. 1단계. 꽁이는 굉장히 열이 받아서 동생한테 화풀이 중이에요. 야, 김꽁지, 너 일로 와. 한판 붙자. 왜? 나한테 성질이야. 쬐끄마니까 그런다. 왜? 짜증나냐? 흉아, 진짜 못 대쳐 먹었어. 붙자. 이놈 새끼들, 누가 싸우고 지랄이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것에 신경 쓸 수 있게 간식을 뿌려주어 보았어요. 엄마, 간식은 먹어야 하는데 몸이 맘대로 안 움직여요. 김꽁지, 너 걷는 거 왜 그래? 너 진짜 웃겨. 웃기시네. 흉아가 더 이상하거든. 웃긴 건 한 번 더. 꽁이야, 간식 먹자. 되도록 발을 안 떼려는 꽁이에요. 가소로운 발 어떡하죠? 그치만 간식을 먹으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이에요. 역시 꽁이에게는 간식보다 중요한 게 없나 봐요. 어멈, 마리아, 방귀야. 불편해. 내가 간식 때문에 찾는 거야. 알아서 많이 준비하도록. 헐, 이 자식. 행복한 걸 알아야지. 엄마가 너 즐겁게 적응하라고 간식 줬으면 감사해요, 어머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주 파워당당하네. 응, 김꽁이. 아주 파워당당 치사빵꾸. 흥. 궁시렁궁시렁 대는 꽁이를 뒤로 하고 다시 꽁지 두 번째 간식 타임을 가져봤어요. 많이 적응됐겠죠? 불편하겠지만 다칠까 걱정하는 엄마 마음을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꽁지 행복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아, 엄마도 불편하고 답답하지? 밤에 어두울 때만 진짜 엄마 눈에 아플까봐 너무너무 걱정돼서 그래. 알았지, 꽁지? 엄마, 알았어요. 그 대신 간식도 많이 먹고 즐겁게 해보자. 아자, 아자! 엄마, 나 잘 아죠? 자, 이제 실전으로 가볼게요. 둘이 한 번에 나오면 오늘은 제가 제대로 신경을 못 쓸까봐 각자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조금은 어설프지만 적응해가는 모습 예쁘게 봐주세요. 우와, 우와, 꽁이, 너 집에서랑 완전 다른걸? 어멈, 내가 이런 강아지야. 어때? 능숙하지? 나처럼 멋진 아들을 모시고 산다는 걸 감사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집에 가면 간식 좀 많이 주고. 으이궁, 분위기 맨날 간식이지? 알았어, 오늘은 특별히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쏠게. 믿고 있겠다. 알았고, 이제 꽁지 산책하러 고고고. 아싸! 엄마! 산책 너무 좋아요. 우리 꽁지 신났네, 신났어. 꽁지야, 신난 건 그렇다 치고 좀 지그재그로 안 가면 안 돼? 엄마,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산책을 나왔으면 온 동네 한번 밟아줘야죠. 시간이 없어. 얼른 뛰어요. 우리 꽁지 발걸음 가벼운 거 보소. 난리 났어. 엄마가 꽁지 원하는 대로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니까 좋아? 그렇다 칠게요. 엄마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뭐라고? 엄마의 정신건강까지 책임진다고? 아주 효자 나셨다. 어? 김꽁지 효자야? 그걸 이제 아셨사옵니까, 어머니? 꽁지, 자나깨나 어머니의 행동만 바라옵니다. 어휴, 이 녀석아. 산책이나 해, 산책이나. 어, 됐다 그래. 엄마, 나 어때요? 이제 좀 자라죠? 저 잘할 수 있어요. 꽁지, 너 방금 자빠질 뻔했잖아. 어, 엄마 딱 봤거든? 조심해. 잘하긴 뭘 잘해. 엄마는 꼭 안 봐도 될 것만 봐요. 나 김꽁지 상남자라고요. 모른 척 좀 해주세요. 아이고, 그랬죠? 알았어. 어, 상남자 김꽁지 조심히 다니자. 그나저나 우리 꽁지 신발 신고 걷는 거 너무 귀여운데? 어, 요리조리 걷고 뛰고 너무 사랑스러워. 엄마, 요새 고민이 생겼어요. 다들 나한테 반할까봐 걱정이에요. 얘봐, 얘봐. 그런 걱정을 뭐하러 해. 꽁지야, 그럴 땐 구독, 좋아요로 표현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좋은 생각이에요. 사랑은 구독, 좋아요로 표현해주세요. 아셨죠? 말도 잘 들어요. 꽁지, 이제 집에 가보자. 형아가 많이 기다리겠다. 얼른 가서 간식 먹을래요. 즐거운 신발 적응 산책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머, 이게 뭐지? 꽁이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 인사는 하고 자야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꽁꽁 주부.